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축복받은 날씨 같아요. 아주 화창한 봄날씨가. 그동안 열흘 동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엄청 움츠러 있었죠. 저희 아이들도 한동안 이렇게 햇볕을 보여주다가 1월달에 날씨가 따스해서 햇볕을 보여주다가 한 열흘간은 꼼짝없이 거실 안으로 옥탑방 안에서 갇혀 있었답니다. 근데 오늘은 저도 막 추워서 움츠려 있었는데 요 아이들을 힘이 나서 모두 다 데려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날씨가 따뜻해서 좀 햇볕을 보여주고 싶은 우리 다육아가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막 옥탑방 안에서 거실 안에서 갇혀 있던 아이들, 막 시퍼러둥둥한 아이들 요렇게. 근데 요 가재발 선인장, 겨울에 원래 12월에 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요 늦게 폈어요. 좀 영양 있는 물을 먹더니 이렇게 피네요. 조금 이제 몽우리가 져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양파 껍질 물 있잖아요. 그 물을 줬더니 이렇게 활짝 폈답니다. 네, 한쪽에는 또 이렇게 몽우리가 져 있네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피어 있고요. 네, 이렇게 꽃이 활짝 폈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핀게 제가 이게 작년에 이게 분갈이 해준 건데 올해 꽃을 안 피고 있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이렇게 2월에라도 펴주니 너무 고맙네요. 고맙다. 가재발 선인장아,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봉우리를 맺어가지고 많은 활짝 핀 꽃을 보여다오. 요럴 때 이렇게 꽃이 필때참 저희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쪽부터 저희가 좀잘안 봤던 아이들, 요 아이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꽃 피는 염자도요, 꽃이 처음에 왔을 때 많이 안 폈었는데, 이렇게 활짝 폈어요. 제가 오늘은 요 아이 물을 좀 주겠습니다. 한30% 정도. 그동안, 겨울 동안에 물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꽃 피우려고. 그래서 여기 물을 좀 들고 나왔어요. 오늘은 무슨 쌀뜨물 이런 거안 가지고 나오고, 그냥 물을 한30% 정도 줘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고 지금 오전이니까 이렇게 한30% 정도 줘도 좋습니다. 네, 요거는 천우엽 변경인데요. 아주 이것도 굉장히 대품이죠. 묵은둥이고 요거 처음에 분갈이 할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아주 멋져요. 네, 요것도 그동안에 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 정도 물을 줍니다. 겨울 내내 물을 못 먹었거든요. 30% 정도 주고요. 좀못 먹은 아이들 이렇게 조금 오늘 조금씩 주겠습니다. 네, 요거는 창추잉이에요. 추잉. 창추잉이고요. 네, 요거는 천성 미인이고요. 네, 요거 이거 많이 봤던 거죠. 허비땅인도 물을 좀 주겠습니다. 물을 그동안에 계속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라 있죠. 네, 누다도 좀 주겠습니다. 네, 여기. 요거는 오렌지 멀루인데요. 네, 오렌지 멀루 색감 예쁘죠. 네, 이거 프리티 여기 원종 자라고사. 네, 요거는 좀 전에 제가 물을 줬어요. 미인이죠. 무슨 미인일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올리카테 카바나. 이름이 어려워서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바로 생각이 나네요. 올리카테 카바나. 네, 요거는 석연화 금이에요. 석연화 금도 예쁘죠? 조금 전에 제가 물을 줬어요. 실루엣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 미상입니다. 물을 조금 줍니다. 네, 요거는 신데렐라하고 사과미인, 애플미인. 네, 이것도 물을 조금 줍니다. 네, 요거는 겨울에 이렇게 다글다글 아주 많이 자구를 생산해 냈어요. 안쪽에서, 거실 안쪽에서 이렇게 햇빛을 못 봐가지고 참 불쌍했는데 오늘 물을 좀 주겠습니다. 물을 좀 주고 이렇게 햇빛을 보여주면 이제 봄부터 색을 아주 예쁜 색을 내겠죠. 라울 대품이에요.
이것도 라울 대품. 이것도 물을 좀 줍니다. 네. 이게 자구를 아주 많이 생산해 냈어요. 겨울 동안에. 아주 멋지죠? 라울. 네. 이제 앞으로 물도 먹고 햇볕도 먹고 튼튼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물을 조금씩 줘봅니다. 네. 요거 모듬 식기 했던 거. 네. 치설송 아주 예쁘게 자라고요. 네, 이거는 우주먹입니다. 네, 이거는 청어. 네, 청명얼. 네, 여기도 모듬 식기 한 거고요. 모듬 식기 한 거를 춤춥니다. 네, 그동안에 물을 많이 못 먹고 있었거든요. 물을 못 먹어도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하재 이런 아이들은 약간 울자라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듬 식기를 해놔서 아이들이 밉진 않아요. 너무 예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로게르시. 로게르시 겨울 동안에 네, 잘 자랐네요. 네, 익스페트리아 철아. 네, 양진. 네, 이건 리틀잼입니다. 리틀잼이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네요. 섭세실리스금 원종 프리티. 네, 이거는 미인입니다. 미인. 네, 이거는 물 한번 줄게요. 무슨 미인일까요? 이거는 홍미인이에요. 홍미인. 네, 이거 8000대 철아. 네. 이거는 창입니다. 이거는 창 SP인데 아주 멋진 창이에요. 네, 이거는 레드법사. 레드법사도 물을 좀 줍니다. 이거는 한엽 롱기시마. 한엽 롱기시마고요. 이거는 요블레드. 네, 이것도 약간 물을 못 먹어서 그러나 쭈글쭈글하네요. 물을 좀 줍니다. 네, 요거 당인금. 당인금 예쁘죠? 네, 요거는 샹그릴라. 샹그릴라도 예쁩니다. 네, 요거는 정약금인데요. 정약금이 꽃을 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란 꽃을 피고 있어요. 이렇게 노란 꽃을 막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네, 예뻐요. 정약금이 근데 약간 화상을 입었어요. 요즘에도 화상을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요거는 러블리 로즈. 요거는 이것도 러블리 로즈고요.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석연아. 아이시 그린. 네, 황홀한 연꽃. 네,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이 오늘 봄나들이를 해서 이렇게 햇빛을 쬐이면서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추워서 거실 안에서 이렇게 키워서 거실 안에서 키워도 뭐 그렇게 우짜그라거나 많이 한 건 없고요.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오히려 추운 데 있으니까 아이들이 맥을 못 추면서 그냥 꼼짝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자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거실 안에다 이걸 놨었거든요. 네, 잘 자랐네요. 네, 바이솔. 솔방울 바이솔. 네, 여기는 뭐 호랑이 발톱 바이솔, 여러 가지 바이솔들이 있습니다. 네, 밀리언 바이솔. 네, 이거는 이것도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라울, 이것도 예쁜 아이죠. 묵은둥이 라울. 햇볕에 보면서 좀 더 예쁜 색감을 나타내야 되겠어요. 자구는 아주 많이 생산해 내고 있네요. 이거는 베이비 핑거는 좀 물을 안 줬더니 쭈글쭈글한데 물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이거는 펜댄스고요. 펜댄스도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네요. 네, 물을 좀 줘볼까요? 어? 네, 펜댄스도 물을 좀 주고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 햇빛을 많이 못 보고 오늘 보여주고 싶은 아이들 이렇게 보여줬고요. 귀승아 미인, 십자성 금, 예, 애플 미인, 꽃을 피우려고 하네요. 애플 미인,
네, 복숭아 미인도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어요. 꽃도 나오고 아주 이제 색깔도 예쁘고 이제 색깔도 더욱더 예쁘게 변하겠죠. 네, 누다입니다. 누다. 네, 요즘에도 겨울에도 내놓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제 화상을 입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 안에 화상을 입는 아이들은 지금 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화상을 좀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옥상의 아이들 햇빛 보약도 먹고 네, 물 보약도 먹으면서 이렇게 오늘 옥상에서 네, 이렇게 나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한 날, 여러분도 따뜻하고 해피한 날 되세요.